동물. 어떤 이에게는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인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그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산채로 도축당하고 끊임없이 젖을 강탈당하고 심지어 유전자까지 조작당하는 이상한 존재.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필요에 따라 가축을 기르고 동물의 쓸모를 판단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무슨 이유로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낫다고 여기게 된 걸까요? 10만 년 전 원시시대 수렵 채집인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물론 불과 간단한 도구를 다룰 줄 알긴 했지만 지능? 그때는 인간도 그다지 똑똑하지 못했고요. 감정? 다른 동물도 똑같이 기쁨과 고통을 느끼죠. 다만 7만 년 전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는 이제까지의 인류랑 조금 달랐다고 해요.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고 그 믿음을 다른 인간과 공유하는 능력. 다른 동물은 헐 저기 사자가 있어 직접 보고 들은 것만을 공유할 줄 알았는데 호모사피엔스는 특이하게 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인간에겐 영혼이 있어, 실체 없는 개념을 공유하게 되면서 더욱 똘똘 뭉쳐 협력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하게 되면서 농작물을 키우고 비축하는 데 온 힘을 쏟게 된 인간은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과 신을 섬기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동물을 점점 인간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존재하는 가축으로 전락시킵니다. 확실히 세상은 수천 년간 신의 영역이었어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역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죠.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날씨를 예측해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항생제를 만들어 인간에게 유해한 균을 없애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아, 역병으로 죽을 가능성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도구로 인해 내가 설탕을 많이 먹어서 혹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세상은 이제 인간의 의지 아래 돌아갑니다. 유권자가 가장 잘한다. 고객은 항상 옳다. 스스로 생각하라. 그런데 과학은 자꾸만 딴지를 겁니다. 내 그 잘난 의지라는 거, 그것도 환상이야.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건 사실 내 몸속 호르몬 시냅스 따위에 좌우되는 거야.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고 인간의 몸이 지능도 감정도 통제 가능한 유기체라면 인간의 생명이 다른 동물의 생명보다 귀중할 이유 역시 딱히 없었던 셈이죠. 하지만 인간은 환상에 기댄 채 다시는 돌이키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농업 초기만 해도 가축이 된 동물은 20종 이하였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형 동물의 90%가 가축이 되어버렸죠. 신의 자리를 넘보게 된 인간은 이제 무엇을 하려 할까요? 구글의 자회사 칼리코의 창립 목표는 죽음 해결하기입니다. 국립보건원의 전체 예산과 맞먹는 금액을 투입해 비밀스럽게 노화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죠.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 피터 틸의 인생 목표 역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어떤 인간은 점점 신처럼 늙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애초에 우월하게 타고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호르몬과 유전자가 변형된다면 선천적으로 다른 종의 초인간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런 발전은 결코 모두에게 공평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남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남보다 가진 게 많아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해야만 하는 자본주의라는 환상. 모든 환상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유독 강력해지고만 있네요. 이 상태에서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인종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간에 의해 조작된 옥자와는 반대로 조작된 인간의 지배를 받는 제2의 옥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은 왜 누군가의 우위에 서면서 끊임없이 발전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수렵 채집인보다 행복할까요? 신과 사람에 이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